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전부 자연사박물관 같은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 지하 깊숙한 곳에 탱크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하는 곳이냐? 표본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컬렉션이 풍부한 곳에 이 어떤 지하에 있는 이 은밀한 장소에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이런 곳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고요. 여러분, 제 채널은 항상 재미있는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 강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항상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일단 여기에 360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분이 이번에 책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볼게요. Hello, I'm Oliver Crimmen, Senior Fish Curator here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in London. We're in the tank room, one of the many large spaces filled여러분, 이거 보세요, with 여러분. 80 지금 탱크룸 소개하고 계시는데. million fish in <보세요. 웃음> 오징어 빨판 보이십니까? 네. throughout the natural world. And some 야, of 여러분, 여기 the 무슨 very 생선 같은 게 있네요, 그쵸? far and strange 와, environments that we 여러분, 이 deep 컬렉션. sea fishing 여기서 이렇게 만드나, 오, 아저씨, 무슨 뭐 하시나 본데, 잠깐만요. 작업하십니다. 예.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초롱하고 있네. 지금 심해 초롱하고요. 그죠, 여러분? 우와. 여러분, 탱크.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죠. 와, 이거 가을인가? 야,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가져온 표본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야, 이거 뭐냐? 와, 무슨 생선을 꺼냅니다, 여러분. 실라칸스인데, 실라칸스? 아, 아닌가 봐요. 실라칸스.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표본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 야. 오. 와, 여러분, 이렇게 시간 장치로 이렇게 보관돼 있네요. 와, 신기하다. 스페셜 키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360도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와. 자, 뭐를 꺼내시나 볼까요, 한번? 와, 이거 무슨 물고기 같죠? 그죠? 되게 특별하고 그런가 봐요. 귀중한 물고기인가 봐요,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컬렉션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상어 머리. 이 상어 머리 보이십니까? 와. They're here for 상어류는 상어류, 그죠? 여기는. 여기 귀상어도 있고, 그죠? 귀상어. technologies as 여기도 상어가 있고요, 그죠? digital imaging and molecular technology. Those things are not 야, 여러분, 이런 데서 야근하면 되게 무섭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야근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now and in the future. So, swimsuit technologies have been looking at the 이렇게 잘 보존하는 기술들로, 그죠?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어서, 그쵸? 예. 여러분, 이게 큰 거는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미래의 어떤 그런 연구 같은 것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여러분, 멸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쵸? 자, 지금 이거 봤고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 어떤 컬렉션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와, 보면 진짜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8.62
미터 정도에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탱크룸은. 와, 근데 여기 표면이 지금 저기 벽 쪽으로는 꽉 차 있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 수조 같은 데 알콜로 보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야,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습식 표본이죠. 저러면 습식 표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소고요. 그쵸?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세계 최대의 오징어 같은 거. 대왕 오징어 지금 가장 큰 표본 같은 거를 이러면 이렇게, 그쵸? 하고, 또 무슨 뭐 DNA 추출이라든지 이런 거 또 하나 봅니다. 대왕 오징어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거 아주 귀중한 심해어들, 그쵸? 심해, 딥시, 그쵸? 엔젤피시, 앵글러피시, 심해 아구, 이런 거, 그죠? 또 알코올이 보존되어 있고요. 이런 게, 와, 대단하네요. 컬렉션이, 그죠? 이런 거 다음에 이런 거 작은 것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저기, 등 푸는 생선 같은 것들도 돼 있고요. 그죠? 야, 이건 여러분 이거 저거네요. 아, 이거는 되게 비그로 해서 찰스 다윈이 지금 채집해 왔던 그런 비그로 항해 때 채집해 왔던 그런 컬렉션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히 그거죠. 와, 진짜 대단한 유산이죠. 이게 아까 전에 그 천장에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야, 이거 이런 거 아기 같은 거 여러분, 그죠? 시니어 큐레이터라고 아까 전에 보셨던 분이 올리버 크리먼이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크리맨. 알콜에서 이렇게 담가놓은 표본을 보존해놓고, 그쵸? 이런 것들. 와. 야. 와, 여러분,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구아나 같은 거예요. 그쵸? 렙타일. 지금, 그리고 도마뱀류도 이렇게 습식으로 보관되어 있고요. 야, 알콜에 다 보관돼 있는 이런, 와, 뱀도 돼 있네요. 야. 와.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죠? 야. 와, 이거는 진짜. 야. 진짜 기괴한 여러분 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와. 컬렉션만 해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알콜인. 와, 진짜 여기 신비로운 장소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여러분, 이 중에서는 멸종된 종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와, 와, 여러분, 보세요. 오션 화이트 피시라고 하는 것에 그거네요. 예, 와. 비글호 항해기 때 잡은 건가 봐요, 이것도. 한 거니까, 여러분. 그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와, 여러분, 이렇게 새끼 돼지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야. 무섭다. 포유류들도 이렇게 보관돼 있네요. 여러분. 아, 돼지인가 아닌가? 강아지인가? 모르겠습니다. 포유류도 돼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저거, 마구로 같죠? 마구로라고 하면 안 되지. 참치 같은 거, 그죠? 야우, 되게 진짜, 이렇게 큰 것도 보관이 돼 있네요. 야, 세계 곳곳에서 이게 채집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관돼 있는 여기가 내셔널 히스토리 뮤지엄에, 그죠? 자연사 박물관에 참 대단한 이런 컬렉션에 네,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은밀한 장소를 탐험하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우리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지식 여행을 떠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